예, 안녕하세요. 더테크 차였습니다. 네, 더테크의 줄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줄리아랑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썰을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줄리아랑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어떤 썰인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납품을 갔어요. 이제 공장으로 갔는데, 사장님이랑 이제 교육하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이제 상황을 딱 들었죠. 어떻게 뭐 원시인식 구매하게 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딱 들었는데, 여기가 좀 웃긴 게 뭐냐면, 한 공장 안에 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 두 개.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냥 각한 공장인데, 반은 다른 데, 반은 저희 거래처 사장이. 아, 반반씩 쓰고 그쵸, 계셨던 그쵸. 거구나. 반반씩 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봤어요.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월세 월세라든지, 절감. 그쵸. 공장 문을 딱 열면, 사장님 공간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나머지가 이제 다른 아, 사업장이 다른 있었던 분이 거예요. 쓰고 그쵸, 그쵸, 계신. 그쵸. 문을 딱 아, 열면. A, 그쵸, B 그쵸. 이렇게 쓰고 계셨구나.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가 딱 들어왔어요. 누가 이렇게 종이를 딱 들고 왔는데, 딱 들고 왔는데, 사장님이 바로 딱 앞에 앉아 계시니까, 딱, 그 서류 딱 주더래. 두둥. 예, 딱 줘요. 어떤 소린가요? 단속에 걸린 거죠. 예,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렸는데, 딱 보고, 읽어보니까, 자기 게 아니야. 자기 게 아니라, 그 뒤쪽에서, 근데 이미 들킨 거죠? 이미 들킨 거죠. 이미 이미 들킨 들키고 거죠. 나서 자기 게 아닌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쵸, 그쵸, 그쵸. 뒤늦게,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거를 딱 줬는데 거의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앞으로 이렇게 왔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 때문에 걸려서 온게 아니라, 뒤에 있던 사장님 컴퓨터가 걸려서 왔는데, 단속반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장님이 있네? 이거 딱준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사장님도 걸리고, 뒤쪽도 걸린 거예요. 두분다 걸린 동시에. 거죠? 1타 2피. 유쾌하지 않는 상황이 좀 발생이 진짜 됐죠. 에, 속상하시겠다. 근데 이제 저희 거래처 사장님도 뭐 대부분 뭐 이렇게 크랙 버전을 많이 쓰니까 뭐 그쵸, 그 처음에는. 맛땡에 이제 크랙 버전을 많이 쓰죠. 근데 뭐 여기 있는 그 저희 구독자들도 다알 거예요. 거의 국내 뭐한 80%는 뭐 크랙 버전을 많이들 쓰고 있다고 이제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아직 걸린 거예요. 근데 벌금을 내신 거죠, 지금 현재? 아니요. 어떻게 해가지고 잘 풀리긴 해서 아, 벌금을 안 진짜요? 냈어요. 아, 두 업체다요? 근데 이쪽은 모르겠어요. 그 뒤쪽에 있는 그 아, 사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를 부랴부랴 연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정품 라이센스를. 그래서 안 그래도 전화를 딱 받았는데 급하다고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조금 빠듯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사장님 급하다고 해서 빨리 갔죠. 일정 좀 급하게 에, 아, 안 달려가셨구나. 급한 거는 조금 이렇게 뒤로 조금 그 사장님들이랑 협의 좀 해가지고 좀 밀고, 이 사장님 너무 급하다고 당장 내일 와달라고 하니까, 천안인가요? 아 어디죠? 아니요, 어디? 그거는 아니고 경기도 이렇게 어디 있는데, 에, 아, 그쪽으로 이제 부랴부랴 해서 달려갔죠. 이제 가서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던 거고. 아무튼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그쵸, 억울하죠. 예, 이게 뭐, 떳떳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안 걸렸어도 될 거를 그니까. 뒤쪽에 있던 그 사업자 때문에 내가 같이 걸렸네? 하필 문 앞에 하필 또문 앞에 계셔가지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저희를 연락을 해서 이제 1CNC 정품으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왔나 봐요. 그 단속반들이 다시 또 확인하려고, 확인차. 근데 확인차 왔는데 컴퓨터가 깨끗해 이제. 정품이잖아요, 이제. 정품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런 협의를 하다가 뭐 벌금이니 뭐 소송이니 막 이런 거뭐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그냥 끝. 예, 다행이다.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1CNC로만 해서 잘 가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단속 관련해서 뭐 정품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아, 좀 특징이 있, 아, 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아, 없고 사장님 혼자서 아, 기계를 다 돌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해도 그냥 독자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다 갈고 원신시 정품 깔고 그냥 며칠을 앉아가지고 판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빠르게 하셔가지고 그쵸? 벌금을 안 물었는데 그쵸? 팔스가 조금만 늦게 갔어도 그냥 그거 컴퓨터가 몇 대인데 몇 대 있었어요? 그때가 3대인가? 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대 정도 있고 기계도 한 3대 4대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컴퓨터 한 대당 1억이라고 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조금 네. 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네네. 하, 근데 이게 뭐 컴퓨터 당 뭐 몇 네. 1억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웃긴 게 컴퓨터 당 때려요 벌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딱 갔어. 네. 단속이 걸렸어. 근데 컴퓨터가 10대야. 1, 2, 3, 4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냥 폐업해요. 큰일 나. 근데,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왜냐면 맨날 저희는 맨날 다른 업체 가서 새로운 사장님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은 게 있어서 아는데 아무튼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냥 급하면 그냥 뭐 급할수록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금방 이제 또 바꾸시더라고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한 3일? 3일 정도 다, 거예요? 네, 3일 정도 파가지고, 근데 3일, 그니까, 직원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었겠죠. 맞아요, 이렇게 빨리, 솔직히,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렇게 손에 익은 게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할 수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신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게 좀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배우기가 쉽다. 사용하기가 쉽다. 다음 마침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잘 해가지고 문제 없이 넘어갔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네.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다시 한번 사장님 한번 네. 찾아가서 네. 나중에 들릴 일 있으면 잘 지내고 계신지 한번 구경도 하고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한 게 비업체는 그러면 그대로 막 땡 쓰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는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거기는 네. 바로 앞에 그렇게 되는 걸 뭐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저희한테 연락 안 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왜 연락을 안 하셨죠? 그러게요. 네. 아, 아무튼 잘 해결돼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정품에, 그러니까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네. 이런 조금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네. 아직 안 바꾸신 업체들 있으면 당장 전화 주세요. 찰스가 부랴부랴 달려갈게요. 네. 일정은 저랑 언제든지 협의하면 네. 당장 다음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특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빠이빠이.